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, 공통수학, 아주 유명한 두 문자죠. 공통수학. 이걸 답안지에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. 뭐, 공정위 시험에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, 통지는 자주 나오네요. 대집행 개고라든가, 독촉, 이런 게 통지죠. 수리행위는 수리가 필요한 행위의 행정청의 수동적 행위가 수리였습니다. 확인행위는요,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배워야 될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인행위입니다. 그러면 나중에 논리 맥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행정심판의 재결의 법적 성질이 뭐냐, 효력이 뭐냐, 그러면 재결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다. 이 확인행위는 행정행위라는 거죠.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. 논리 맥락만 정확히 잡으면 되겠다. 특히 통지행위나 수리행위는 시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